네, 그럼 먼저 안만석 감독님께 많이 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감독님이 지금 분주히 네, 말씀하실 걸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. 먼저 감독님부터. 네, 안녕하세요. 국밤에서 따뜻함과 정직함을 지닌, 그리고 또 승부욕이 아주 강한 유지호라는 약사를 맡은 배우 장혜인입니다. 우선 어제까지 봄띠가 하루 종일 내렸는데 이렇게 제작 발표회 하는 날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또 오시기 편하게 더워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이고요.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말씀 고맙습니다. 같이 정인과 지호가 놓인 상황이 제 생각에는 냉정과 열정의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막상 용기내서 다가가기도 또 다가오게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,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, 대본을 읽으면서 뭔가 흔치 않은, 그러면서 일상적인 평범한 남자와 여자랑 만날 때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본을 받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다 읽어버렸는데, 감독님께서 저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과분한 제안을 또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기자님 답변이 됐나요? 다음 질문도 받겠습니다. 마이크 전달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저 이대인의 김윤지라고 하고요. 일단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면, 감독님의 결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작품이 MBC 주중 미니시리즈 드라마 중에 처음으로 또 9시에 시작하는 드라마가 되고 또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, 이 점에서도 또 이 본방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데요. 제가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. 작품 외적으로 본방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요. 그리고 한지민 씨께는 농담처럼 소지민이나 소처럼 일한다, 내년에 입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만큼 그만큼 요즘 작품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, 아무래도 미스백이 좀 그 기점인 것 같기도 해요. 다작을 하시게 되는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인지와 또 그 가운데 봄밤이 또 한지민 씨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